장사 예보가 있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아주 맑은 날씨, 환한 햇살이 비치고 있습니다. 봄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축구하기는 너무나 좋은 전남 광양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오늘 대학 축구 결승전입니다. 한양대와 성실대의 경기 KBS 이용수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날씨 속에서 네. 좋은 컨디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약간의 바람이 불고는 있습니다만 축구를 하기에 또 축구를 즐기기에는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결승전 특히 전용 경기장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선수들 아주 뛸 맛이 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특히 전남 프로축구 경기가 계속되어 왔던 광양 경기장에서 네. 모처럼 대학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좋은 잔디 구장에서 멋진 모기들 또 멋진 승부가 한판 그렇죠.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대학 축구 결승전 그야말로 패기 넘치는 아주 화려한 그리고 멋진 경기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암보험 드셨죠? 천? 이천? 안 되죠. 암에 걸리면 경제 부담이 5천이 넘는데 암 진단 시 8천만 원은 한꺼번에 AIG 원스톱 암보험 스스로 지켜야죠. 500-4949 내 피부를 향기롭고 부드럽게 피부를 아끼는 또 하나의 방법 아이린을 입는다. 스킨케어 섬유린스 아이린. 네, 광양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제 한양대와 송실대, 송실대와 한양대 선수들 경기장에 나와서 전반전 45분 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이 20도 그리고 습도가 26%로 상당히 낮은 편이고 초당 4m 정도 바람이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 선수들 유니폼이 네. 좀 흔들릴 정도로 바람이 좀 불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 바람, 이 정도의 강도면 경기에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 네. 있습니다. 오늘 주심의 이강욱 씨, 그리고 보심의 매호영 씨, 최태원 씨, 대기심의 장준모 씨가 경기를 진행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흰색 유니폼을 입고 있는 숭실대의 선공으로 전반전 45분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작 준비를 하면서 몸을 경기장에서 서서히 풀어보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자, 바람의 영향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상당히 그 그라운드 컨디션, 잔디 컨디션도 좋고요. 선수들 네. 경기하기는 참 좋은 그런 조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이러한 바람은 프리킥 상황이나 코너킥 네. 상황, 공격적인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숭실대학교 그러나 중간 차단하고 있는 한양대 시작하자마자 중앙으로 이어주고 파고 들어갑니다만은 자, 숭실대가 조금 방심하나요? 자, 초반 시작하자마자 왼쪽에서 정일환 그러나 숭실대 공을 뺏어냅니다. 일단 자기 진영에서 숭실대학교 그러나 다시 한번 몸에 맞으면서 걸렸습니다만은 핸드링 반칙을 선언합니다. 네, 초반부터 한양대 미드필더들이 아주 적극적인 네. 움직임이 돋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정인환 선수가 아주 왼쪽에서 적극적인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네. 자, 송실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페이킥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리 쳐다보고 한 번에 길게 띄워주고 있는 송실대. 뒤쪽으로 흘러가는 선수를 노렸습니다. 가슴으로 치고 핸드링 반칙. 가슴에서 떨어지면서 손에 맞았습니다. 네. 지금 박주 선수가 네. 가슴 컨트롤을 한다는 것이 왼손에 닿으면서 한양대 프리킥이 됐죠. 그렇습니다. 송실대학교 오늘 김영목 골키퍼 그리고 곽광선, 김주봉, 박종진, 박주호, 김병석, 김태호, 황병주, 윤평익, 이승원, 김재홍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전반전 먼저 나왔습니다. 네. 송실대학은 최전방의 윤평익 선수 네. 중심으로 해서 4-1-4-1 형태 그러니까 4명의 수비수와 1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그 다음에 공격에 다시 4명 그렇죠. 최전방에는 윤평익 선수 1명이 원톱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맞서는 한양대학교 황교충 골키퍼입니다. 그리고 박영석, 진주형, 정일환, 박기한, 김지민, 김바우, 이재성, 고경민, 김신영, 강병모 11명의 선수가 전반전 먼저 나왔습니다. 네, 한양대학은 4-4-2 포메이션으로 네. 최전방에 김신영 선수 또 고경민 선수를 투톱으로 놓고 4-4-2 포메이션으로 경기 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고경민, 김신영이 투톱의 위력이 대단한 팀이 네. 한양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신영 선수, 고경민 선수 지금까지 이번 대회 4골씩을 기록하고 있는 네. 두 명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이죠. 자, 뒤쪽으로 흘러가면서 한양대학교 황교충 골키퍼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 한양대학교는 사실 8강, 4강 연대와 고대에게 승부차기까지 가는 아주 접전을 펼쳤어요. 그렇죠. 연세대학과는 0-0 무승부에서 승부차기로 3-1로 승리 거뒀었고요. 네. 준결승전에서는 2-2 그리고 다시 승부차기에서 4-2로 승리 거뒀었죠. 그렇습니다. 이에 맞서는 송실대학교는 4강에서 건국대에게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조금은 한양대보다는 쉽게 올라왔다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양대 입장에서 보면 또 준결승을 연장전까지 치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소모가 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곽광선이 한 번에 중앙으로 이어집니다만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길게 쳐냅니다.
역시 결승전 이니만큼 초반부터 상당히 조심스럽죠. 네. 아무래도 숭실대학은 작년 마지막 두 개 대회 우승을 차지했고 네. 이번 대회까지 세 개 대회 연속해서 결승에 진출하는 아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파우더를 합니다만은 수비가 한 발 앞섰습니다. 이재성 자기 진영 쪽으로 이어줍니다. 자, 멀리 쳐다보고 한 번에 이어줍니다만은 패스가 약간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넘어지면서 공을 빼내고 있는 숭실대학교. 이 한양대 선수들의 미드필드에서의 압박이 상당히 강한데요. 네, 아무래도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싸움이 네. 이 팀의 오늘 경기의 승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양팀 모두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경기 임하고 있는데요. 자, 안으로 찔러줘봤습니다만 숭실대학교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2선에서 공 잡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바오 중앙으로 이어주고 악정민 약간 떨어진 지점. 자, 약간 먼 거리인데 왼발 슛. 그러나 수비 맞고 뒤로 쳐집니다. 네. 다시 한번 8% 안쪽에서 예. 올려줍니다. 나 수비 맞고 골아웃 되면서 코너킥. 한양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김신영 선수 네. 1m86에 체격 조건이 좋습니다만 최전방에서 날카로운 몸놀림과 아주 좋은 슈팅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왼발 터닝 슈팅. 터닝 슈팅까지 잘 연결을 했는데요. 네. 한양대학교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공 이어받고 있는 안양대학교. 자, 좁혀 네, 들어가죠. 좋아요. 왼발로 땅볼 깔아줍니다만 수비 일단 걷어냅니다. 아,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안양대학교. 다시 한번 2선에서 안양대학교 박기한 이어받습니다만 수비가 한 발 앞서서 끌고 들어갑니다. 자, 초반에 안양대학교의 압박이 상당히 효과를 보는데요. 네. 특히 이제 왼쪽 지역에서의 네. 공격 최전방의 김신영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 김바우 선수 그렇죠. 정일환 선수의 짧은 패스 연결이 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에, 왼쪽에 김신영 선수가 막 흔들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른쪽에 또 고경민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전방에 두 명의 이번 대회 네 골씩 기록하고 있으면서 가장 네.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두 명의 스트라이커거든요. 아, 공이 바람이 안 나가요. 바람이 네. 워낙 지금 정면으로 숭실대 수비 입장에서 보면 골키퍼의 정면으로 바람이 불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볼의 방향이 가다가 다시 네. 멈추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양대학교 한문배 감독의 모습입니다. 자, 중앙에서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좁혀 들어갑니다. 페널박스 안쪽까지 일단 뒤로 내주고 박기한 크로스. 그러나 중앙에서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공 잡아놓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좁은 공간에서 악정면까지 두 선 세 선 사이에 들어갑니다만 수비가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박기한. 자, 네, 이어갔고요. 박기한. 자, 땅볼 깔았는데 아, 슈팅까지 못 가요. 아, 왼쪽에서 2대1 패스는 연결은 아주 좋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만들어냈는데 이번엔 숭실대학교의 반격 찬스. 걸려넘어집니다. 페이킥. 안양대학교 선수들이 이 개인 전술, 개인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지금 보세요. 짧은 2대1 네. 패스 연결 중앙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만 이것이 슈팅까지는 연결되지 그렇죠. 못했습니다. 그 전에 김지민 선수가 바로 슈팅을 갔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렇죠. 달려 들어가면서 네. 앞선 자세에서 뒤로 흘리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슈팅할 수도 있는 그렇죠. 것이었는데요. 아, 이번엔 숭실대학교 중앙선 부근에서 반대 방향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오른쪽에서 대각선 한 번에 올려주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번엔 왼쪽 측면에서 공격해 들어갑니다. 중앙에 두 명 들어와 있습니다. 조금 느리죠. 다시 한번 중앙에서 왼쪽으로 다시 네. 이어주고 페널박스 안쪽. 그러나 수비에게 걸렸습니다. 골키퍼에게 연결해주고 있는 한양대학교 황교춘 포스퍼 길게 차냅니다. 왼쪽 측면에서 박주호 선수가 숭실대학은 지금 다시 볼을 주고 중앙으로 네. 날카롭게 움직여봤었는데요. 수비 발에 걸리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좋은 공격이죠. 그렇죠. 앞에 눈 앞에보다는 수비 뒤로 움직여 들어갈 때 한 네. 사람 걸려서 패스 연결도 아주 좋은 시도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재홍이 짧게 던져줍니다. 다시 한번 김재홍. 지금 왼쪽 공간에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쪽에 볼을 중심으로 해서 두 팀 네. 모두 철저하게 압박을 구사하는 상황이 되니까 볼을 중심으로 해서 순간적으로 많은 선수들이 몰려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오픈 시켜줍니다만은. 짧았습니다. 골키퍼에게 연결해주고 있는 진주형 황교순 골키퍼가 잡았습니다.
숭실대학은 오늘 경기에서도 역시 좌우측 측면에 박주호 선수라든가 박종진 선수, 성소영 대표 출신으로서 측면에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는 공격, 측면 공격을 중심으로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양대학은 최전방에 김신영 선수를 중심으로 한 플레이를 전반 초반부터 계속 펼치고 있는데요. 자, 중간 차단. 그러나 다시 한번 숭실대 공을 잡아냈습니다. 이성원. 다시 한번 숭실대학교 중앙선복은 자 왼쪽으로 풀어가죠. 왼쪽으로 황병주가 이어주고 네. 다시 한번 측면으로 이어갑니다. 좋아요. 중앙에 두 명 들어오고요. 크로스 그렇죠. 올라갑니다. 좋은 기회 왼발 예. 그러나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아, 김병석 선수 아 마지막 왼발 슈팅이 조금 약했어요. 네. 지금은 박주호 선수의 패스 연결도 좋았고 네. 수비 뒤로 달려들어가는 김병석 선수의 움직임도 아주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슈팅이 조금 생각보다 위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황교춘 골키퍼 정면으로 쏠렸습니다. 그렇죠. 컨트롤, 이 슈팅인데 첫 번째 컨트롤까지 네. 좋았는데 마지막 슈팅이 너무 골키퍼 정면이었고 위력이 그렇죠. 없었죠. 자 황교순 골키퍼 길게 찾습니다. 백헤딩. 그러나 골키퍼 김영무 선수가 뛰어나와서 손으로 연결해줄 태세입니다. 서로 공격을 주고받는 폼이 상당히 그 박진감이 네. 있는데요. 그렇죠. 초반에 한양대 공격이었다면 네. 조금 지나면서부터 이제 숭실대학의 반격이 시작되고 있는 경기 분위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프리킥. 숭실대학교 재빨리 오른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땅골 따라주고 뒤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한 네. 번에 이어주고요. 골키퍼 뛰어나옵니다. 골키퍼 뛰어나와서 잘 잡아냈습니다. 황교춘 골키퍼 이번에 판단이 좋았네요. 네. 지금은 황교춘 골키퍼의 판단이 좋았고 네. 아, 그러나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짧은 패스 연결 이후에 수비 뒤로 움직여 들어가는 제3자 움직임 그렇죠. 숭실의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아주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컨트롤이 안 좋았고요. 네. 한 번에 깊숙하게 이어줍니다. 골키퍼 나와 있는데요. 걷어내고 있는 숭실대학교. 김영목 골키퍼. 자, 어드밴티지 적용하죠.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박종진. 자, 박종진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이승원. 자, 주고 빠집니다만은. 걷어내고 있는 한양대. 자, 다시 한번 한양대 좋은 기회예요. 일단 수비 보강됩니다. 왼쪽에서 정의로한 김바우. 자 왼쪽으로 슬쩍 올려주고요. 코너본까지 그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골킥. 김신영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금 볼을 한번 슬라이딩해서 네. 쫓아봤습니다만 자, 조금 전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같은 패스 앞에서 미드필드 지역에서 2대1 패스를 합니다만 중앙으로 들어가는 선수는 뒤에 있는 네. 제3위치에 있는 선수가 달려들어가는 움직임이 좋거든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은 수비수들이 시선유도를 당하면서 달려들어오는 선수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네.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골키퍼의 활동 영역이 이제 중요시되는 네. 그런 장면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골키퍼가 이제 스위퍼 역할을 네. 담당을 해줘야 됩니다. 자, 숭실대학교 차기 진영에서 공을 돌립니다. 아주 좋은 찬스를 한 번씩 주고 받고 있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다시 한번 잡아서 자, 공격 세세요. 중앙으로 이어주고 자, 오른쪽으로 한 번 더 가이죠.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네. 아, 그 깊었어요.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빠르게 네. 빠르게 오른쪽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박정희 선수가 달려들어가고 있었는데 조금 아쉽게 됐고요. 자, 지금 김병석 선수가 허리 쪽에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김병석 선수 허리를 지금 네, 감싸안고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들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생각보다는 좀 부상이 심한 것 같습니다. 한양공골 주로 뱉고 이번 대회에서 지금 한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인데요. 그렇죠. 김병석 선수가 지금 미드필더 위치입니다만 네. 최전방 원톱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아주 수시로 올라가면서 공격을 주도하는 선수가 바로 김병석 선수거든요. 자 특별하게 지금 부상이 크게 있을 만한 상황은 글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김병수 선수가 지금 들것에 실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돌아서는 동작에서 네. 약간 허리 쪽에 충격을 입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삐끗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말이죠. 자, 일단 경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한양대학교 왼쪽에 박기한 드라이빙이 좀 길었고요. 다시 한번 인터셉트 하고 있는 김바오. 자, 김바오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습니다. 다시 한번 크로스 올려줍니다만 조금 짧았고요. 약간 먼 거리에서 아 슈팅 아주 과감하게 노려봤습니다만 높게 뜨고 말았습니다. 경기장 바깥으로 나갈 뻔했어요. 네. 김바오 선수 한번 연결해봤습니다만 네. 좀 아쉽게 됐고요. 네, 지금 김병석 선수 치료하고 있는 네, 지금 슈팅 장면이 다시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워낙 조금 어이없는 슈팅 네. 됐어요. 한문배 감독 초조하게 경기를 지켜보는 그렇습니다. 모습인데요. 자, 숭실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이어줍니다만 일단 터쳐됐습니다. 네, 결국 김병석 선수가 나오고 그렇죠. 12번에 임경현 선수가 숭실대학교로 다시 투입이 됩니다. 숭실대학교는 12번 달고 있는 임경현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또 이동욱 선수가 부상으로 결국 그렇죠. 무릎 수술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또 안타까움을 하게 하는데요. 네. 선수 입장에서 보면 부상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좀 피해야 하는 상황인데 도망다닌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사실 신체적인 접촉이 있고 또 때로는 네. 신체 접촉이 없는 상황에서도 몸 동작에 의해서도 부상이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게 축구 경기거든요. 자, 오른쪽에서 숭실대는 김병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임경현 선수를 대신 투입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다시 한번 숭실대 공을 뽑아내서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한 명을 등지고 수비가 많아요. 잘 이어졌고요. 그러나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자, 오른쪽으로 그러나 아, 슬라이딩 태클이 좋았고요. 앞쪽으로 이어줬습니다. 숭실대학교의 계속되는 공격 왼쪽으로 이어주고 자, 여기에서 측면에서 크로스를 하는 게 좀 늦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중앙 돌파 정면까지 오른발 슛! 그러나 들어갑니다. 힘이 많이 들어가는군요. 네, 교체 투입된 임경현 선수. 임경현 선수 네. 지금은 드리블 돌파까지는 좋았고 마지막에 슈팅할 때 여기에서 조금 힘이 더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성실대학교 윤성효 감독 역시 그 지금 세계대회 연속 우승을 지금 노리고 있는 네. 윤성효 감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원삼성에서 활약을 하다가 네. 숭실대학의 주휘봉을 맡은 이후에 숭실대학을 아주 정상팀으로 변화시키고 세계대회 연속해서 지금 결승 진출까지 네. 이끌고 있는 감독입니다. 자, 약간 밀었어요. 숭실대 프리킥입니다. 아, 벌써 이제 16분으로 가고 있는 시간인데 글쎄요. 초반에 한양대학의 분위기였다면 네. 초반 분위기 이후에는 미드필드 지역에서 볼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율이 숭실대학 쪽으로 좀 넘어갔고 그렇죠. 숭실대학은 좌우측 측면에 박주호 선수라든가 박정진 선수를 활용한 폭넓은 플레이 네. 물론 이제 중앙으로 연결도 때렛때렛 잘 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좌우측 측면에서의 미드필드 지역에서 플레이는 잘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공 잡아내서 이어준다는 것이 자, 경기장이 좀 미끄럽나요? 네, 선수들 네. 또 선수들이 천연잔디에서 훈련한 것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네. 약간은 경기 때 지금은 반칙이었었죠. 이번엔 한양대학교의 프리킥입니다. 전체로 적응에 조금 문제가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경기 전에도 한양대 한문배 감독 또 숭실대 윤성현 감독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네. 역시 좋은 시설에서 아마추어 입장에서 보면 좋은 환경에서 훈련하고 경기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선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적인 면이 반드시 도움을 따라줘야 됩니다. 자, 숭실대학교 다시 한번 공을 빼서 중앙으로 밀고 들어갑니다만 이번에도 약간 미끄러졌어요. 오른쪽 넓은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한 번에 또 김신영 선수를 봤는데요. 중앙에서 네. 다시 한번 김신영에게 이어줍니다. 왼쪽 페널박스 왼쪽에서 좋아요. 접어놓고 오른발 셔틀을 놨고 아, 김신영 막아냅니다. 네. 김영목 코치파의 선방이에요.
김지영 선수의 네. 슈팅도 좋았고 또 김영문 골키퍼의 선방인데 지금 그렇습니다. 보세요. 헤딩으로 연결한 걸 고경민 선수가 바로 연결해줬고 수비수 돌파까지 좋았거든요. 네. 이 마지막 슈팅이 연결이 안 되네요. 지금 아, 김신영 접어놓고 오른발 네. 슈팅까지 슈팅하는 척하고 드리블 접는 동작도 아주 좋았고 네. 슈팅까지 아주 잘 연결을 했는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코너킥 그러나 헤딩 뒤로 넘어갑니다. 다시 한번 반대편에서 코너킥이 선언됩니다. 숭실대학교 김영목 골키퍼 네, 김신영 선수 올 시즌 대학 선수 중에 최고의 스트라이커라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네. 김신영 선수거든요. 김신영 선수 이제 4학년이지 않습니까? 네, 작년 1년 또 부상으로 상당히 재활에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네. 자, 한양대학교 세 번째 코너킥입니다. 정일환 선수. 트랙박스 안쪽에 다섯 명 움직이고 있고요. 자, 반대편으로 김신영 떨어뜨렸습니다만은 걷어냅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인터셉트에서 왼쪽으로 김재민. 자, 그러나 두 선 사이에서 일단 뒤로 내주고요. 그렇죠, 좋아요. 자, 왼쪽으로 잘 이어졌습니다. 진주형 크로스 약간 깊어요.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이런 건 좀 아까운데요. 그렇죠. 지금 여유가 있었거든요. 네. 골 컨트롤해서 완벽하게 연결을 해줬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그렇죠. 진주영 선수. 글쎄요. 골이 터질 듯하면서 지금 네. 소식이 없습니다. 안양대학은 김시영 선수의 방금 전에 슈팅 기회는 상당히 네.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렇죠. 뒤쪽에서 이성원 그러나 인터셉트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박기환이 올려주고 그대로 슛 그러나 아 이번 슈팅 좋았는데요. 네. 고경민 선수 1학년 네. 학생 선수답지 않은 아 컨트롤하고 이후에 왼발 아웃사이드 슈팅 좋았는데요. 글쎄 말이에요. 아깝습니다. 아 다시 한번 길게 올립니다만은 골키퍼 김영무 선수가 잡아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고경민 선수의 슈팅 장면은 마치 박주영 선수의 모습하고 네. 유사해 보였어요. 컨트롤도 좋았고 왼발 네. 아웃사이드 슈팅도 좋았는데 오늘 숭실대학교 김영문 골키퍼 아주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고경민 선수의 조금 전에 슈팅이었고요. 숭실대학교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공격력 면에서는 한양대가 좀 앞선다 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죠. 최전방에 두 명의 스트라이커 결정적인 네. 부분 골문 안쪽으로 연결되는 날카로운 면에서 보면 결정력 부분에서는 김시영 선수와 고경민 선수에게 높은 점수를 줄 수 그렇죠. 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만 김지민 선수가 중앙으로 짧게 이어주고 다시 한번 중앙 돌파 그러나 걷어냅니다. 자, 멀리 가지 못했고요. 정일환 좁은 지역에서 크로스 한 번에 길게 이어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헤딩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안양대학교 옆줄 바깥으로 벗어납니다. 충실대의 드로잉 공격. 자, 조금 전 상황이에요. 네. 볼 컨트롤하고 왼발 아웃사이드 네. 사실 저런 것은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슈팅이거든요. 그렇죠. 골키퍼의 반대편으로 볼을 회전해서 슈팅하는 아, 고경민 선수. 네. 1학년 선수답지 않은 아주 좋은 시도였었죠. 그렇습니다. 아, 고경민 선수 대동정보고등학교를 졸업했고 19살 1학년 선수입니다. 이번 대회 4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잘 연결해줬고요. 김신영. 자, 김신영이 또 시도를 합니다. 김신영.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일단 최전방 스트라이커라면 저런 위치에서는 과감한 1대1 네. 돌파를 시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수비벽 걷어내고 나면 바로 골키퍼 1대1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슈팅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경기장 위치에 따라서 플레잉 스타일도 달라져야 됩니다만 네. 1대1 공격적인 상황에서 한번 돌파해서 슈팅까지 가능한 위치라면 적극적인 자세로 드리블 돌파를 그럼요. 시도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한양대학교 다시 한번 좁은 지역 오른쪽으로 끌고 들어갑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지금은 그 전에 밀었군요. 네, 반칙이 있었죠. 네. 한양대학교 김바우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납니다. 숭실대학교 김재홍 선수의 반칙. 전반전도 벌써 네. 23분을 향해서 가는데 아직은 득점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팀 감독 모두 네, 지금 김신영 선수요. 볼에 바람이 조금 빠져서 굉장히 네. 볼을 좀 다른 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바람 때문에 중단이 많이 되는데요.
자,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김지민이, 진주형, 김지민. 그러나 숭실대학교 황병조. 상당히 그 양팀 모두 공수간의 폭이 좁으니까 말이죠. 선수들이 상당히 공간을 좁게 서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김신영. 자, 김신영 돌파에 들어갑니다. 두 선 사이에서 뚫고 들어가면서 왼발 높았습니다. 김신영 선수의 왼발 슈팅. 아까운데요. 김신영 선수 물론 마지막에 슈팅이 뜨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의 드리블 돌파 보세요. 두 명의 수비를 뚫고 그것도 볼을 수비수 먼 쪽으로 컨트롤 해놓으면서 그렇죠. 슈팅까지 연결하거든요. 김신영 선수 지금 마지막 골문 안까지 연결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의 드리블 돌파 또 슈팅까지 연결되는 드리블 네. 동작 아주 기초가 탄탄하면서도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스트라이커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김신영 선수가 진로는 결정이 됐던가요? 이제 아마 많은 프로팀의 스카우터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선수인데요. 네. 자, 오른쪽에서 이번 지역의 박종진. 자, 오늘 다시 한번 잡아냅니다만 한양대학교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중간 차단. 그러나 한양대학교 헤딩으로 이어나옵니다. 박기한. 네. 자, 파울이에요. 한양대학교의 프리킥입니다. 지금 김주봉 선수가 뒤에서 네. 좀 걸었고요. 김지민 선수가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4학년 선수 김지민 주장입니다. 김지민 선수는 바로 이곳이죠. 광양제철고등학교를 졸업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로서 전체적으로 한양대의 공격을 조율하는 네. 그러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하는 선수입니다. 25분으로 향하고 있는 전반전 경기 아직 0-0 득점은 없습니다. 자, 숭실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공을 돌립니다. 자, 멀리 보고 공격수가 조금 외로워요.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갑니다. 숭실대학교 왼쪽으로 이어집니다. 김경현. 자, 밀고 들어가면서 왼쪽 측면 다시 한번 2선에서 약간 먼 거리 오른쪽 공간으로 돌려줍니다. 자, 앞으로 이어지고 약간 뒤쪽에서 슛! 아, 이번엔 아주 네. 좋았는데요. 크로스 연결의 네. 슈팅 또 달려 들어가면서 박주호 선수가 슈팅까지 연결했는데 아 지금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반대편 연결 뒤로 돌아오는 선수를 그렇죠. 놓쳤어요. 순간적으로 왼쪽에서 달려 들어오는 박주호 선수를 완벽하게 놓쳤거든요. 침착하게 네. 완벽하게 연결한다는 것이 네. 박주호 선수가 이제 인프런트로 아주 인사이드 킥으로 정확하게 갖다 댄다고 했는데요. 그것이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조금 더 주문을 한다면 사실 네. 슈팅한 상황에서 가까운 쪽 골대보다는 먼 쪽에 그렇죠. 있는 골포트를 향해서 슈팅이 연결됐어야 돼요. 자, 중앙 한양대학교 발이 좀 높았는데요.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박기한. 자, 오픈시켜서 왼쪽 진주형 쪽입니다만 터치아웃 됐습니다. 네, 숭실대학은 최전방에 윤평 선수가 원톱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박주호 선수가 달려들면서 왼발로 슈팅을 했는데 이 슈팅의 방향이 그렇죠. 반대편 포스트 쪽, 반대편 골대 쪽으로 연결이 됐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유효 슈팅 골문 안쪽을 향할 가능성이 훨씬 많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비수 몸에 맞고도 또 네. 골문 안쪽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자, 숭실대학교 공을 잡아냈습니다. 숭실대학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볼 처리 속도가 조금 느리고 그러니까 자꾸 뺏기는 상황이 네. 연출되는군요. 그리고 미드필드 지역에서 좀 긴 패스가 좀 많이 나오는데 네. 가급적이면 짧은 패스 연결이 우선돼야 됩니다. 자, 한문배 감독 아주 좋은 공격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골이 나오지 않으니까 네.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김신영 선수와 고경미 선수의 슈팅 기회가 네. 한문배 감독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게 느껴질 그렇습니다. 겁니다. 자, 숭실대학교 박종진 선수
걸려넘어지면서 네. 숭실대학교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숭실대학은 오늘 네. 전반에 선발 출장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윤평희 선수 이외에 최전방에 김명훈 선수가 그렇죠. 또 있거든요. 이번 대회 세 골을 기록하고 있는데 윤석열 감독은 후반전에 아마 교체 투입되면서 결정적인 변화를 네. 유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른쪽에서 프리킥 아주 좋은 지점에서 프리킥입니다. 한양대학교 황교충 골키퍼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임경현 선수가 처리를 하겠는데요. 자, 땅볼 깔아주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재차 프리킥을 지시하고 있는 이강욱 조심입니다. 문전 프리킥은 골키퍼 그 준비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심의 신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프리킥 임경현. 달라져야 되겠죠. 임경현 선수 왼발로 준비합니다. 골대 쪽으로 붙일 가능성이 많겠는데요. 그렇죠. 자, 왼발로 붙여줍니다만은 수비 맞고 나옵니다. 자, 터치아웃 되면서 한양대 드로잉 공격. 네. 임경현 선수가 볼 컨트롤 하면서 약간 스쳤기 때문에 네. 한양대의 드론이 선언됐고요. 저번저 파울입니다. 이번엔 한양대학의 프리킥. 자, 재빨리 왼쪽 이어준다는 것이 너무 급했나요? 네, 지금은 서로 사인이 맞지 않았어요. 네. 자, 걸려 넘어지는 장면이었고요. 왼쪽에서 진주형. 이번엔 승진대 윤평희 선수의 태클이 아주 깊었습니다. 안양대 프로잉 공격. 자, 승진대학교 그러나 진주형 일단 뒤로 내줍니다. 일단 경기의 주도권은 지금 한양대 쪽으로 넘어갔다고 네. 해도 과언이 아니겠는데요. 한번씩 공격이 공방이 계속된다는 네.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에 공격 당하면 그 다음에 또 공격을 그렇죠. 하는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좁혀 들어갑니다. 일단 넓은 공간으로 한양대학교 박영석 짧게 이어주고요. 다시 한번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한양대학교 그러나 중간 차단에서 숭실대학교의 공격입니다. 아, 뛰어나오면서 태클이 조금 네. 발쪽으로 붙었어요. 파울입니다. 한양대학교 박영석 선수 지금 파울로 선언이 되긴 했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한양대학교의 적극적인 자세가 참 좋아 보이는데요. 네. 미드필드 지역에서 일단 아주 적극적인 그리고 네. 골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드, 적극적인 그렇죠. 플레이가 지금 한양대 미드필드에 의해서 연결되고 있는데요. 네. 아, 좀 넘어지면서 왼쪽에 박기환 선수가 쫓아 들어갑니다만은 송철대학교 다시 한번 공을 뺏어냈습니다. 아, 다시 한번 김신영. 자, 김신영. 자, 주고 빠지는데요. 박기환. 자, 뒤로 흘러갑니다. 김바오. 김바오 슛! 골키퍼 전입니다. 아, 김바오 선수. 상당히 네. 먼 거리인데. 골키퍼가 예측 못하는 틈을 타서 아 좋은 슈팅, 아주 기술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김바우 그렇죠. 선수 지금은 뭐 한 30m 정도 되는 네. 먼 거리였었는데요. 골키퍼도 깜짝 놀랐어요. 네. 김명목 골키퍼 지금 김명목 골키퍼가 정확한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면 네. 위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슈팅 숫자 6개 세기로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코너킥. 자, 그러나 네. 숭실대 밀고 올라옵니다. 역습 기회인데요. 아, 주고 빠지고요. 아, 이거 파울이죠. 네. 경고도 줄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지금은 네. 의도적으로 그렇죠. 경기의 흐름을 좀 늦췄다는 판단이 될 수 있는데요. 자, 이강욱 조심히 정유란 네. 선수를 그렇죠. 부르고 있습니다. 경고를 줍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역습으로 들어가는 상황에서 정유란 선수가 고의적으로 끊었습니다. 왼쪽에서 자, 뒤로 빠지면서 장전 제끼고 왼발 크로스 올려줍니다. 너무 깊어요. 황교충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재빨리 이어주고 있는 안양대학교. 그러나 공을 뺏어냅니다.
지난번에 아 통과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한번 2선에서 공 잡고 있는 숭실대학교. 자 오른쪽으로 빨리 가 있죠. 자 오른쪽으로 이어주고 제끼고 들어갑니다. 좋은 기회. 아 왼발 슛까지 갔는데 아 바깥인데요. 지금 아주 재치 있게 네. 컨트롤한 이후에 다리 사이로 수비 다리 사이로 볼을 제치고 그렇죠. 슈팅까지 보세요. 지금 수비 다리 사이로 다시 한번 제치죠. 그 다음에 왼발 슈팅. 이게 지금 그 수비가 붙으니까 빠른 타이밍으로 한다는 것이 왼발로 슛을 했는데 그것이 위력이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나 그 전에 컨트롤 네. 드리블 그 다음에 슈팅까지 아주 박정희 선수의 좋은 슈팅 연결이었고요. 조금 전에 경고를 받았던 정유란 선수입니다. 자 황기호철 골키퍼 길게 차줍니다. 자 왼쪽에서 박기한. 아 박기한이 그대로 슈팅을 때리는데요. 한골 슈팅. 지금 바람을 등지고 있거든요. 한학기 네. 선수들이. 지금은 물론 슈팅도 할 수 있는. 네 지금 박정희 선수의 네. 모습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잘 제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청소년 대표에서도 오른쪽에서 아주 좋은 활약. 스피드와 네. 드리블 돌파를 보여줬던 박정희 선수인데요. 마지막 슈팅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걸려 넘어지면서 한양대 프리킥. 숭실대학교 진영 오른쪽입니다. 김바오 반대편으로 이어줍니다. 박기한 자, 헤딩 뒤로 내주고 왼쪽으로 이어갑니다. 진주형 그러나 공을 뺏어내고 있는 숭실대학교. 자 박종진이 치고 올라가죠. 박종진의 반칙. 네. 지금은 좀 무리한 드리블이죠. 네. 볼 컨트롤 이후에 볼을 뺏은 이후에 무리하게 드리블. 무리한 드리블은 사실 미드 지역에서 우리 선수보다 상대 선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굳이 드리블할 그렇죠. 필요가 없죠. 박종진 선수 1학년입니다. 청소년 대표 출신의 수원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금 현재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청소년 대표를 했죠. 네, 그렇죠. 한양대학교 김바오. 경기의 분위기와 슈팅 수를 따져보면 지금쯤이면 득점이 더 날 수 네.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득점 모두 골을 만들어내지 그렇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아, 왼쪽으로 이번엔 숭실대학교 빠르게 올라갑니다. 아, 주고 빠졌으면 좋겠는데요. 중앙으로 다시 한번 공산에 놓고 있는 숭실대학교 앞정면까지 이어집니다만은 약간 뒤쪽으로 나갔습니다. 아 조금 길어요. 오른쪽으로 연결됩니다. 이승원 자 앞쪽으로 이어주고요. 가슴으로 떨어뜨려 놨습니다만은 트래핑이 조금 튀었고 한양대학교 걷어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른쪽에서 네. 잡고 있는 숭실대학교 올려줍니다만은 수비가 중간 차단. 박정 선수 스피드를 이용해서 도중 차단을 잘했는데 네. 마지막 크로스가 조금 부정확한데요. 다시 한번 태클로 공을 뺏어냈고요. 오른쪽으로 치쳐 들어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중간 차단하고 있는 한양대학교. 자, 송세자 기운을 내보는데 말이죠. 이번에 김진영. 자, 이재성이 다시 한번 김진영에게 이어줍니다. 자 걸려 넘어졌어요. 프리킥입니다. 김진영 선수를 걸어 넘어뜨렸던 김태호 선수. 김진영 선수 움직임 아주 좋아요. 네. 그래도 볼 컨트롤해서 이미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수비가 지금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김진영 선수 그렇지만 아주 좋은 지점에서 지금 프리킥을 만들어냈어요. 네. 김진영 선수가 1m86에 체질적 것도 비교적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위치라면 헤딩 슈팅으로 연결할 가능성도 있죠. 자, 김바오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안쪽에 김신영, 고경민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5명까지 전화복사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발로 자 이거는 직접 슈팅을 노렸나요? 그러면 볼을 회전시켜서 네. 반대편 뒤쪽에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연결한다는 의도인데 지금은 뜨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의도보다 너무 어렵게 네. 뜨고 말았습니다. 한문배 감독이 상당히 답답하겠어요. 네. 아주 결정적인 두 번의 기회 그것이 네. 계속 좀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한문배 감독인데요.
성실대학교 김영목 골키퍼.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재빨리 또 김진영 선수를 봤어요. 성실대학교 공을 뺏어서 나옵니다. 네, 좋아요. 자, 앞쪽으로 이어주죠. 아, 옵사이드군요. 네. 아깝습니다. 확인하면서 들어갔는데요. 자, 네. 한양대학교가 선수를 바꿔요. 김지민 선수를 뺍니다. 아, 그리고 11번 달고 있는 김현준 선수를 투입합니다. 그렇죠. 김현준 선수를 좀 일찍 넣는군요. 김현준 선수도 이번 대회 두 골을 기록하고 있고, 네. 측면에서 스피드를 이용해서 또 공격기를 많이 만드는 선수가 김현준 선수인데요. 그렇죠. 김지민 선수를 빼고 드디어 김현준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네. 11번 달고 있는 김현준 선수 이번 대회 두 골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황교수 골키퍼. 김현준 선수가 투입이 되면 오른쪽 미드필더로 위치를 옮기게 되고, 네. 정일환 선수가 이제 중앙으로 중앙 미드필더로 위치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김신영 선수의 반칙이었습니다. 성실대학교 자기 진영에서 프리킥 이어갑니다. 박광선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습니다. 19번 달고 있는 한양대학교 김신영. 전반전 경기 양팀 모두 활발한 공격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나 아직까지 골이 터지진 않고 있습니다. 이제 39분으로 9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성실대학교 일단 접어놓고 이승훈이 뒤로 내줍니다. 자, 다시 한번 중앙으로 좁혀 들어가고 있는 성실대학교. 주고 빠지고 악정면 두 선수의 선 사이에서 돌아서서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만은, 아, 속도가 좀 떨어졌어요. 박정진 선수가, 네. 오늘 슬쩍 찍어서 넘긴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아, 김신영이 또 파고들어갑니다. 김신영 도선 사이에서 김신영 선수는 진로 방해가 아니냐 이런 좀 네. 원망 어린 눈빛을 보냈고요. 그렇죠. 그러나 일단 김태호 선수가 먼저 볼 네. 앞쪽에 갔다는 이강욱 주심의 판단이죠.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이후에 두 번째로 앞에 가는 상황에서 김신영 선수가 그렇죠. 순간적으로 진로가 방해됐는데요. 위치적으로는 김태호 선수가 한 발짝 앞에 가면서 골보다 앞에 있었다는 이강욱 네. 판단입니다. 이성원 선수 자기 진영으로 이어집니다. 자, 계속해서 찬스는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양팀 네. 모두 결승전이라는 부담감이 네. 마지막 상황에서는 선수들의 슈팅 상황에서 힘이 좀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이번 대회 경기당 뭐 3골 이상 계속해서 난 그런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은 한 골 승부라는 네. 개념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 경기를 빼고 388골 네. 한 경기당 3.26골이 터지고 있는데 그렇죠. 오늘 경기 전반전은 아직 터지지 않고 있고요. 네. 성실대학은 7경기에서 13골, 또 한양대학은 6경기에서 17골. 네, 경기당 진짜죠. 그렇습니다. 특히 한양대학은 경기당 2.83골. 네. 김시영 선수와 나경민 선수의 득점포가 또 많이 터져주고 그렇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잘 연결해줬습니다. 그런 성실대학교의 공격. 박정진이 네, 좋아요. 이어지고 좋은 기회. 그러나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한양대학교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 측면에서. 성실대학교 일단 뒤로 내주고 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가는 패스가 상당히 좋은데요. 네. 일단 무리한 패스보다는 네. 확실하게 가까운 선수에게 짧게 정확하게 연결시키고 네.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악정전 다시 한번 이어봤습니다만은 한양대학교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정일환 선수 왼쪽에 있는 진주영까지 네. 연결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일환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네. 김현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 측면 밑으로 위치를 갔는데 그렇죠. 네. 김현준 선수가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수비 뒤 공간을 노려보겠다는 그러한 한문배 감독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에 선수를 교체하다 보면 네. 사실은 경기의 템포를 못 쫓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적응하다 시간을 그렇죠. 다 보내죠.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투입을 하면서 경기의 네. 분위기를 익혀가는 거죠. 오른쪽 측면에서 주고 빠집니다만은
헤딩으로 밀고 올라옵니다. 정일환. 설마, 설마. 다시 한번 터치아웃. 한양대학교의 드로잉. 신주형 짧게 이어집니다. 김신영. 자, 돌아 들어가죠. 선수 측면. 아, 그러나 공을 놓쳤어요. 이건 좀 아깝군요. 그렇죠. 박영석 선수. 아무도 없는 위치에서 혼자 지금 볼을 잡는데. 네. 볼 컨트롤이 좋지 않았습니다. 충실대학교. 자, 이제 43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 김바오. 충실대가 중간 차단합니다. 중앙으로 몰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중간 차단. 다시 한번 공을 뺏어냅니다. 충실대 다시 한번. 자, 왼쪽으로 빠져 들어가요. 중앙으로 이어주고 슛 높았습니다. 아, 완벽한 찬스를 네. 놓치네요. 은평 선수. 네. 전후반 지금까지 물론 한양대 김신혁 선수나 고경민 선수의 슈팅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세요. 지금 크로스 연결 바운드 달려 들어가면서 슈팅 연결하기 가장 좋은 그런 그렇죠. 위치인데 잘 연결했거든요. 그렇죠. 은평 선수 몸을 날려서 대기도 잘 됐는데 이게 아쉽게 뜨고 네. 말았네요. 아, 아까운 찬스를 놓치는 네. 숨질대학교입니다. 사실 달려 들어가면서 슈팅할 때 네. 발을 대면서 슈팅할 때 저렇게 뜨는 동작이 많이 나오거든요. 저런 상황에서는 발을 댈 때 대는 발에 무릎이 조금 뜨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자세를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자, 이번엔 한양대학교 한 번에 길게 또 김신영 선수를 봤습니다. 그러나 공을 지키고 있는 숨질대 그대로 골킥으로 연결시킵니다. 전반전도 이제 벌써 45분이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한양대학교 응원단 뭐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그 열을 올리면서 선수를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공석 반대편에 네. 한양대학교 또 숨실대학교 응원단이 또 멀리 원정 응원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자,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한양대학교 공격. 아, 이거는 엔드링 반식이에요. 숨실대학교 김주봉 선수. 네, 김주봉 선수는 그 전에 네. 진로방에 의한 반칙이 아니냐는 그런 항의 섞인 표정을 그렇죠. 섞은 거고요. 네, 전반전 마무리됐습니다. 전반전 한양대와 숨실대 0-0 득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 초반에 한양대 그리고 네. 전반 중반 이후에 서로 간에 이제 공방을 공격을 한 번씩 주고받는 형태로 경기가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한양대 입장에서 보면 김신영 선수와 고경민 선수의 두 번의 슈팅이 네. 또 김영목 골키퍼의 선방이 됐던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그렇죠. 숨실대는 마지막에 또 경기 종료 직전에 윤평익 선수의 네. 결정적인 들어가는 슈팅 기회 그것이 득점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아쉬움이 있던 그렇습니다. 전반전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반전 45분 지금 보이고 있는 19분 달고 있는 그 김신영 선수를 포함해서 한양대학교 또 숨실대학교의 윤평익 선수를 포함해서 이 공격진들이 활발한 공격을 펼쳤는데 바로 이 윤성효 감독이나 한문배 감독의 표정처럼 골이 터지지 않아서 답답했던 네. 그런 45분 동안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숨실대는 또 김병석 선수가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임경혜 선수로 교체 투입이 됐었고 네. 한양대학은 김현준 선수를 종료 직전에 전반 종료 직전에 이제 투입을 했는데 후반전 되면 이 두 선수의 활약 또 숨실대는 후반전에 김명훈 선수가 또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전반보다는 후반전에 양팀 감독 모두 후반전을 의식한 약간은 체력을 안배를 위한 전반전의 경기 운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번 대회 상당히 그 촉박한 일정 속에서 6게임, 7게임 이렇게 많은 경기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적인 부담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숨실대학은 7경기, 한양대학은 네. 또 6경기. 또 한양대학은 고려대와의 준결승에서는 연장전까지 경기를 까는 경기를 했다는 것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네. 4월 1일부터 오늘 17일까지 17일간
6경기, 7경기를 한다는 것은 성인 선수, 대학 선수들입니다만 그만큼 네. 체력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마지막 45분 후반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광양에서 펼쳐지고 있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잠시 후에 결승전 후반전 경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광양입니다.